안녕하세요, 빡키입니다. 비키니 시티 대표 악플 집게리아. 지난 시간엔 집게리아의 대표 메뉴 게살버거를 탈탈 털어봤죠. 40종이 넘는 메뉴부터 비밀 레시피까지 알아봤는데요. 이 비밀 레시피 지키자고 보호모드로 변신하기도 하고 스폰지밥 플랑크톤이 사이좋게 번갈아가면서 대박살내도 다음날이면 말끔하게 되돌아있는 이곳 집게리아는 살아있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이보다 소름돋는 비밀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키니 시티 인구의 98%가 이용하는 핫플 집게리아. 손님이 이렇게 많은데 직원은 단 둘뿐이죠? 한 명이 10가지 일은 기본입니다. 집게리아 채용 공고를 한번 살펴볼까요?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개처럼이라 줄 뿐 급구! 집게리아의 인재상은 아무리 일이 많아도 월급을 밝히지 않고 월요일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셰프, 계산, 청소, 보안, 사장집 청소, 배달, 이벤트, 영업 등 1인 다역을 한 번에 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근무시간은 기본적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이지만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주말 근무, 밤샘 근무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햄버거 하나 먹기 충분한 시간인 4분! 가족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가끔 1분씩 더 드립니다. 월급은 장난감 돈이고요. 가끔 5센트를 줍니다만 시간의 수당이나 보너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가족이니까요. 휴가도 없습니다. 일하는 걸 휴가처럼 생각하는 마인드. 마지막으로 직원 집에 CCTV를 설치하여 감시할 예정입니다. 와우, 공고만 읽어도 숨이 막히네요. 소름 돋는 마지막 문장. 집게리아에는 직원 감시실이 있는데요. 집게 사장이 스폰지밥, 징징이, 뚱이, 다람이 집에 CCTV를 설치해놓고 걸렸는데 양치질 하는지 확인하려 했다고 둘러대죠. 지금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러 갑니다. 뿅. 엄청난 유동인구의 집게리아. 핫플에는 꼭 있다는 분실물센터가 집게리아에도 있는 거 아시나요? 주방 쪽 지하실로 들어가면 나오는 분실물센터, 우산, 선글라스, 오래된 골동품, 잃어버린 특이한 소품들까지 비키니 시티보다 큰 곳이 분실물로 꽉 차 있습니다. 흔들면 마을 전체가 흔들리는 워터볼 레어템도 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다 보면 요정들이 살고 있는 광산이 나오고 더 가니까 공룡시대가 나오죠? 역시 브레이크 없는 텐션의 스폰지밥.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 하나. 분실물센터엔 60년 전 길을 잃은 아이들이 살고 있었죠. 이미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버렸습니다. 부모님도 60년 동안 매주 아이들을 찾으러 집게리아로 왔다고 하는데 가족을 찾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소름이네요. 집게 사장이 늘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는 말. 고객이 원하는 건 다 들어줘야 한다. 하지만 여기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돈을 내는 고객. 돈을 내는 사람만 고객으로 취급하죠. 백장 영업 쩔어주는 집게리아만의 영업 규칙. 첫 번째, 무료 냅킨 무료 리필 없음. 매장 내에 모든 건 유료입니다. 냅킨마저도 돈 주고 사야 하고 리필? 당연히 안 되죠. 둘째, 버거가 고객에게 가면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음. 햄버거가 불량이어도 고객에게 가면 모든 건 고객 책임입니다. 셋째, 집게리아로 가져온 돈은 집게리아에서 사용해야 함. 돈 쓰라고 손님을 나가지도 못하게 했다가 욕먹었죠. 넷째, 5달러에 불만 수수료. 고객들은 언제나 클레임을 걸 수 있습니다. 다만 불만을 해결하려면 이 역시 돈을 내야 하죠. 마지막, 서있기만 해도 수수료? 집게리아에서는 주문 안 하고 서있기만 해도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 정도면 아예 들어가지 않는 게 낫겠죠? 이래도 손님이 많으니 신기할 따름입니다. 인기가 많은 것 치고는 정말 낡아 보이는 집게리아. 이 건물은 무려 110년의 역사를 자랑하죠. 여기서 소름 돋는 비밀 하나. 집게리아가 사실은 양로원이었다는 거 아시나요? 이랬던 집게리아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군대 전역하고 우울증에 걸린 집게 사장이 망한 양로원 건물을 인수해서 새롭게 꾸몄다고 하죠. 말이 꾸민 거지 있는 비품들도 다 훔쳐오고 장비 투자도 거의 없습니다. 최신형 고기 조종 장치, 자동 화폐 관리 시스템, 수입산 고급 음료수 온도 조절 장치, 액체 전달 장치. 네, 집게리아의 변신은 이것뿐만이 아닌데요. 진주를 잠깐 채용했을 땐 러브리아, 징징이가 예술적 재능을 발휘한 집게라네, 스폰지밥의 인기에 힘입은 스폰지밥 버거, 5성급 레스토랑으로 잠깐 변신하기도 했고, 집게 호텔, 집게 병원까지 집게리아는 살아있다. 소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인기로 2호점까지 오픈한 집게리아. 2호점도 엄청나게 성행합니다. 하지만 인기가 많으면 자본도 많은 편이죠. 예를 들면 이런 놈. 비키니 시티엔 집게리아 짝퉁 가게도 많습니다. 집게 껍데기, 집게 조개. 그나마 이 가게들은 양반입니다. 야간에 아예 집게리아에서 불법 점거 영업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건 바로 야간 집게리아. 메뉴도 괴랄한 게 집게리아와 다르고 사장과 계산 직원도 다르고 손님도 뭔가 이상합니다. 심지어 매니저는 드라큘라이죠. 여러모로 소름 돋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스폰지밥이 집게 사장에게 야간 집게리아에 대해 물어보니 전혀 모르는 표정으로 꿈꿨냐고 비웃죠. 하지만 그거 알까요? 야간 집게리아는 밀물과 썰물이 만나는 곳에서만 생긴다는 것. 게살버거의 비법이 대단하긴 한가 봅니다. 플랑크톤이 비법을 훔쳤을 때 미끼 식당이 초대박이 났었죠. 먹을 걸로 마구 장난치는 집게 사장 운영 방침 보면 믿음은 안 가지만 한 번쯤 가보고 싶긴 하네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실 것 좋스바?